저는 이거 어디까지 했었냐? 저번에 우리가 아마도 그 뭐야 확대기 해가지고 150% 확대했던 그 문제인가? 아, 거기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자영차 몇 번까지 했냐 우리? 54번. 54번? 뭐라고? 1054번. 1054번? 확실해? 모든 거 그럴 수 있어? 아, 1054번까지 숙제였지? 실화 좀 더 합시다. 아니냐 숙제? 숙제 이것도 숙제였는데요. 네, 여기까지 푼 유형까지 일단 풀고 오라고 했지. 푼 다음에 수학만 집중 세장이라고 했어 안 했어? 응, 카톡 확인할까? 전 몰랐는데. 어제 남자의 승부에서 손바닥 따위 필요 없잖아 맞지? 어, 오로지 카톡만이 모든 걸 대답할 뿐. 채영찬 그거 둘 다 하는 거 맞지? 저도 몰라요. 너 왜 돼 있어 그거? 저도 너 왜 돼 있어? 너 왜 돼 있는 거야 그거? 생각 안 해. 그럼 뭐야? 자, 가봅시다. 여기에는 했고. 자, 그러면 이거부터인가? 자, 이거부터지. 야, 얘랑 닮은 도형이래. 아, 닮은 도형이래. 겉넓이 구하래. 얘가 70이거든. 얘 72야. 겉넓이가 70이야. 얘 겉넓이가 70이야. 얘 겉넓이 구하래. 겉넓이 구하래? 어? 닮은 도형이네. 야, 겉넓이도 결국엔 넓이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겉넓이도 넓이니까 닮은 비를 알면 넓이 비를 알 수 있다 하고 푸는 거야. 어? 겉넓이도 넓이니까. 하나야, 닮은 비 몇 대 몇이야? 9대. 닮은 비 3대5 맞지? 3대5 3대5가 바로 닮은비였어. 얘가 닮은비야. 닮은비야. 닮은비. 빵 태서 넓이비 몇 대 몇이야? 9대25. 그렇지. 넓이비 9대25. 오케이. 와, 넓이비가 9대25였어 와, 끝났다. 그럼 얘 넓이비가 9대25라는 거지? 식을 이쁘게 세우자. 9대25. 근데 얘 넓이가 72였으니까 72 놓고 그 다음 거 모르니까 X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비례식 풀자. 최영찬 몇 급했어? 9급했냐? 아, 완전 9가 못한 것 같은데. 어? 네. 9가 72대는 몇 급해야 돼? 8이. 8. 얘도 몇 급해야 돼? 8. 어, 그 몇이야? 200. 어, 200. 그래서 200 이렇게. 이거 봅시다. 됐지? 겉넓이비도 넓이비니까 넓이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자, 그러면은 1056번 풀어. 1056 시작. 1056 시작. 자, 출발. 자, 모서리를 5분의 6배 늘렸대. 모서리를 5분의 6배 늘렸대. 물론 한나가 푼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처음에 길을 X라고 잡았을 때 얘를 5분의 6배 늘렸으니까 5분의 6X라고 잡는 건 괜찮지. 그렇지,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이제 닮은비를 구할까? 시영찬, 닮은비 몇 대 몇이야? X대 5분의 6. 그렇지. X대 5분의 6X인데 그냥 1대 5분의 6이라고 해도 괜찮겠지? 어, 1대 5분의 6이라고 하자. 어, X대 5분의 6X라고 해도 되는데 X대 5분의 6X에서 비례식은 양변에 같은 걸 곱해도 되고 나눠도 돼. 그러니까 굳이 X까지 가지고 올 필요는 없으니까 나눠서 1대 5분의 6이라고 닮은 비 만들면 되는데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드네.
분수잖아? 성자 분수는 마, 너무 마음에 안 들지 않냐? 그러면 같은 수는 곱해줘도 괜찮잖아. 비율은 맞지? 몇을 곱할까? 5. 5를 곱해야지. 그럼 몇 대 몇이야? 5대 6. 5대 6이지 맞지? 그렇지. 이게 바로 닮음비다. 이렇게 따질 수 있겠구만. 한나야, 그럼 넓이 비는 몇 대 몇이니? 25대 30. 그렇지. 그럼 정답 몇 번이야, 한나야? 5번. 5번이야. 5번이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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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다음 거 갑시다. 다음 거 갑시다. 아, 원기둥 두 개 있는데, 얘네를 포장지로 싸겠대. 자, 얘를, 얘 겉면을 포장지로 싸는데 810이 필요하다. B를 포장하는 데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얘들아. 필요한 포장지의 양, 필요한 포장지의 양을, 필요한 포장지의 양을 세 글자로 줄여봐, 태석아. 어, 필요한 포장지의 양을 세 글자로 줄여봐. 건너비요. 오, 그렇지! 어, 쟤를 둘러싸는데 필요한 포장지라는 것은 맞지? 겉을 둘러싸는데 필요한 포장지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필요한 포장지의 양은 우리는 건널비라고 그래, 건널비. 건널비라고 해. 건널비라고 하는 거야. 그럼 결국 역시 마찬가지로 건널비 구하라는 거네. 자, 닮음비 먼저 하자. 빵태. 닮음비 몇 대 몇? 3대. 그렇지. 최영찬. 넓이비. 9대 16. 그렇지. 9대 16은 앞에 거는 810이었으니까 810대 X가 되겠고, 한나야 몇을 곱했니? 어, 그리고 90 곱하면 되겠네, 맞지? 네. 헌영 씨, 아감산태니? 그렇지. 1440. 그렇지,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1440. 괜찮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 뭐, 이 정도 암산 다 하셔야 되고. 자, 열심히 해. 자, 1060 안 한다. 자, 드디어 부피비입니다. 부피비입니다. 자, 거의 막바지가 다가오는구나. 2학년 과정 막바지가 다가와. 자, 부피비 갑시다. 자, 달루토 입체 도형의 부피의 비는 세제곱비야, 세제곱비. 세제곱비야, 세제곱. 그러니까 닮음비가 만약에 닮음비가 1대2잖아? 1대2잖아? 그럼 우리 넓이비 알 수 있지, 넓이비. 최영찬, 넓이비 몇 대 몇? 2제곱. 아, 제곱하니까 얘 몇이야? 2제곱. 어, 너는? 4. 그렇지. 자, 부피비는 세제곱배라고, 세제곱배, 세제곱배.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닮은 비에서 부피비로 가야 된다. 맞지? 넓이비를 세제곱하거나 넓이비를 제곱한다 뭐 그러면 안 돼. 조심해. 부피비를 구하려면은 무조건 닮은 비에서 출발해야 돼. 닮은 비에서. 닮은 비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럼 세제곱 해볼까? 아, 빵태! 세제곱! 몇이야? 1. 어, 1. 너는? 8. 그렇지. 이게 바로 부피비야. 다시 한번 강조할게. 부피비는 세제곱비가 맞는데 반드시 닮음비에서 출발을 해야 돼. 넓이비에서 가면 안 돼. 그래서 문제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다. 만약에 문제에서 넓이비를 주는 거야. 넓이비를 줘놓고 부피를 물어봐. 그랬을 때는 넓이비에서 닮음비를 일단 가. 그리고 닮음비에서 부피비로 간다 이거지. 부피비를 구할 거면은 반드시 닮음비를 먼저 따줘야 돼. 알겠어, 형찬아? 또 각 잡고 있지, 또. 아, 지랄 봐. 뭐, 표정이 지금. 아니야, 겨울잠이야. 몇 시 잤어, 어제? 네. 어제 몇 시 잤어? 일찍 잤어요. 뻥치지 마. 6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6시에 일어났어? 그래서 뭐 했어? 놀았죠. 뭐 하고 놀았어? 컴퓨터요. 아, 무섭구나. 컴퓨터가 네 방에 있구나? 네. 그렇구나. 야, 컴퓨터가 자기 방에 있어야 로망이지, 그게. 자, 알겠습니다. 자, 해볼게. 여기 있는 이 있잖아. 민넓이. 오. 넓이의 비가 4대 9일 때 부피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그럼 여기서 상당하지 말고, 일단 넓이비가 4대 9니까 내가 뭐 먼저 구해야 된다 그랬니, 한나야? 닮은비. 아, 닮은비. 그럼 몇 대 몇이야? 2대 3. 그렇지. 닮은비 2대 3. 이렇게 했을 때, 최영찬. 부피비는 몇 대 몇? 8대 27. 8대, 근데 8대 27 맞죠? 어, 부피비는 8대 27이다. 8대 27이다. 오케이, 끝났네, 8대 27. 자,
얘가 621이라고 했으니까 해볼까 이거? 자, x 대 621 이렇게 식을 세면 되겠네. 혼란한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몇이냐? 3? 안 된다. 23? 23? 23 같은데? 맞나? 맞다, 23이다. 와. 아, 어쩌다 이런 거 그냥 내학이고 외학이고 해야지, 맞지? 23인데. 쉬울지 않으니까. 빼곱하기 621. 해가지고 x값을 구하면 되겠네. 자, 이런 건 곱하는 거 아니야? 항상 비례식 할 때는 어차피 약분 될 거니까 이런 거 곱하지 말고 곱으로 그냥 이쁘게 만들어놔. 만들어 놓고 양면 27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27로 나누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얘는 확실히 9로 나눠지고 얘도 확실히 9로 나눠져. 동의해? 최용찬, 이게 왜 9로 나눠지지? 나눠지게 생겼어. 뭐?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거? 어. 이거 어떻게 생겼는데 9로 나눠지게 생겼어? 3의 여 3의 여 에이, 그게 아니지. 학생들 보여줘. 클라스 보여줘. 야, 왜 9로 나눠져? 왜 9로 나눠져? 621은. 안 해봐도 알아. 하고 어? 6이랑 2랑 어. 1이랑 4를 더하라고. 그렇지! 자릿수를 다 더하라고, 최욱장. 뭐하라고? 자릿수 다 더하라고. 그렇지. 6시에 일어나지 말고 자릿수를 다 더하라고. 자릿수를 다 더했을 때 얘 몇 배수? 9회. 9배수지. 그럼 걔 무조건 9로 나눠준 거야. 알겠어? 진짜 안 한 거 맞아? 확실하지? 네. 다 더해가지고 3회 배수면 걔 3으로 나눠준 거야. 근데 얘 2회 더했던 거 몇이야? 9회. 그니까 얘 9로 나눠준다고. 9 나누면 된다고. 그 23이지. 그럼 얘는 8하고 23 되겠고, 이거 3 맞지? 아니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9로 나누면 몇이지 이거? 60. 9. 69 됐다. 69. 그러니까 다시 나누면은 8 곱하기 23이 되니까 180다 되겠네. 해가지고 A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닮음비를 이용해가지고 부피비를 구한 다음에 부피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몇 번 풀까? 1064번, 1064번, 1065번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시작. 1064, 1065 해봐. 1064번을 맞추는 사람이 한 명이냐? 어. 1064번을 맞추는 사람이 황천이밖에 없어. 1064번. 야, 여기 4cm야, 박지소. 그렇지. 틀렸어요? 이건 부피비인데, 이거? 부피비를 줘놓고 우리한테 길이비를 물어봤어. 그 부피비를? 닮은 비로 바꿔야겠지?
그렇지. 다 했어? 쌤 오늘 이거 끝날 것 같아요. 맞아 오늘 끝나. 당연히 끝나지. 이제 그걸 먹어야 되지 않아? 그렇지. 뭐 먹고 싶어?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사랑? 어때? 다른 애들의 의견 들어보고. 태석아 선생님의 사랑이 제일 맛있지? 아니야. 거짓말로라도 이렇게 너무 흔들어진 거 있었나? 덧난데 뒤질라고 짜증. 어떻게 한 번에 편을 안 들어? 소리 좀 해봐. 청청 가기 좀 해. 어? 누구야 한나? 네? 누가 또 우리 이쁜 한나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자 갑시다. 자 이거 6cm, 6cm니까 안 합니다. 1024번은 부피비가 1:8이니까 길이비는 1:2 해서 2배 차이니까 6cm 하면 되겠고. 자 이거 갑시다. P랑 Q의 부피비라고 했으니까 닮은비 먼저 찾자. 닮은비. 자 이게 3이고 2니까 짠! 체육장! 닮은비는 몇 대 몇? 3대 3대5요. 그렇지! 닮은비 3대5! 닮은비 3대5! 3대2 아니야 맞지? 자 3대5일 때 닮은비 3대5. 한나야 부피비는 몇 대 몇이야? 27대125. 그렇지 27대125. 그렇지 27대125 되겠다. 자 이랬을 때 그 27에 해당되는 그 P가 부피가 54라 그랬으니까 이거 X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간단하다. 두 배? 두 배! 250 되겠습니다. 250? 그래서 정답이 250이다. 되게 재밌어. 어? 뭐가? 답이 없어? 뭐야? 야, 뭐 어디 삑사리 났니? 안 뺐잖아. 아, Q야? 아, 원뿔 대 Q의 부피야? 아, 진짜 말 써요, 지금요. 250이니까 그러면은 전체가 250이 되겠고 여기 P가 54니까 250에서 54를 빼면 여기가 196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위험 6번. 자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인다. 와. 자 다음 갑시다. 닮은 두대체 유체대형의 부피에 비해 활용을 합시다. 오른쪽 분과 같이 원뿔 모양을 일정한 속도로 물을 채우겠습니다. 또 물 채우고 있네 원뿔에다가. 3분의 1 채우는데 15분 걸렸어. 3분의 1 채우는데 15분 걸렸어. 그랬구나. 그거는 가득 채울 때까지는 얼마나 더 걸리냐라는 건데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 15분이 걸렸다는 걸 일단 먼저 독해를 해보자. 이렇게 해볼까? 이 지금 꽃갈이죠, 꽃갈? 얘 채우는데 15분 걸렸대. 그럼 이 꽃갈에 부피에 두 배 되는 놈이 있어.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부피가 두 배인 놈이 있어. 그럼 시간이 몇 분 걸릴까? 30분 걸리겠지. 부피가 세 배면 시간 몇 배? 몇 분? 45분! 네 배면 시간도 4배 맞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피랑 시간은 비례하네. 같이 일정한 비율로 늘어납니다. 그럼 같이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니까 이 15분 채우는데 걸린 이 시간이 있지. 얘를 부피라고 그냥 잡자. 얘를 부피라고 그냥 잡자. 즉 이 고가이랑 걸린 시간이랑 비례하니까 같이 증가하거든. 그러니까 부피 새로 잡기 짜증나니까 얘를 그냥 부피로 잡자. 얘 15, 얘 부피를 15라고 하자. 이렇게. 그래서 물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지. 이걸 앞으로 부피로 인식하면 돼. 부피로 인식하면 돼. 그러면은 자 전체를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닮은비를 구해가지고 부피비를 한번 구해보자. 자 이 고깔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자 고깔이 이렇게 있을 텐데 3분의 1 높이를 채우는데 15분 걸렸다 그랬으니까 3분의 1 높이 만들어볼까?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3등분 해서 자 3등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부피가 여기에 부피가 15라는 거지? 여기 부피가 15야 됐지? 자 근데 이거 큰 거에 부피를 지금 묶고 있는 거잖아? 큰 거에 부피를 묶고 있으니까 만들자 달곰비 최영찬 달곰비 조그만 놈이랑 큰 놈은 몇 대냐? 1대 1대 3 그럴 줄 알았어 또 1대 1대 3 최영찬 네. 이제부터 가시밭길이야 한번 넘어지면은 영원히 가버리는 거 알겠지? 그러고 가는 거야 달곰비가 1대 3 만약에 이게 넓이야 넓이빈 몇 대 몇? 1대 9야 어 부피를 하잖아 맞지? 네 부피는 몇 대 몇? 1대 27 그렇지 어 가시밭길 잘 컸네 1대 27 맞지? 됐어 자 그런데 1대 27인데 이 1에 해당되는 부피가 저 시간 15분이었어 15분 맞지? 15분 자 그러면 큰 거 채우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거네 맞지? 됐습니다 자 그럼 X는 두 개 곱한 거네 맞지? 아 그래서 X는 27 곱하기 15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 좀 해볼까 보면 300에다가 105니까 405죠? 405분 되겠습니다 아 부피가 405분이었어 오 별로 재밌는 것 같아 405분이었습니다 405분 근데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 가동 채울 때까지는 이 15분을 15분 뒤에 계산하라는 거야 아니면 15분 그 포함해가지고 계산하라는 거야 에이 또 드럽긴 한데 또 어? 둘 다 정답이 있어. 아, 이걸 빌어먹을. 45, 405분이니까 여기 시간으로 바뀌었으니까 시간으로 바꿔. 자, 그럼 60으로 나누면은 6시간이니까 6시간 되겠고, 6시간 45분인데, 5번 맞겠지? 아, 맞겠지? 아, 가을 채울 때까지는 6시간 45분. 이거 포함하지 않는 거겠지? 5번이겠다. 자, 약속합시다. 물 채우는데 걸린 시간 이제 부피라고 인식하자 겉을 포장하는데 걸리는 그 필요한 포장지의 양은 겉넓이 겉을 그 페인트 칠하는데 필요한 양은 겉넓이 얘를 채우는데 그 걸리는 시간은 부피랑 비례하니까 아 얘를 그냥 부피라고 인식해서 풀도록 하자 그래서 자 1072 시작 1070, 1072, 시작! 1070, 1072, 시작! 형태야, 물 좀 마셔볼래? 아. 물 마셔! 응. 아니, 안 졸리다. 아, 진짜야? 네. 멈추지 마! 진짜예요. 너 그러고 있잖아. 너 그러고 갑자기. 이러고 있는다?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계속 왜 죽여버리냐 너 학교도 학교품 거지잖아 너 역시 또 연필 어디서 났어? 내 거야 내 거야? 네 근데 여기 벗겨졌어 네 여기 벗겨졌어 책상에 들어가서 아휴 그러겠어? 여기 있잖아 너 학교품한테 무슨 원한 있냐? 보자 풀었어? 한 개만 틀리면 제발 틀려 제발 틀리게 해주세요 아이씨 다 맞았어 이제 빌어먹으려고
아직 굳이 멋있는데? 좀 간지나는 것 같아. 어디서 너냐 근데? 그 나라 가서 좀 배울게. 세안트 배웠어요. 어? 세안트 배웠어요. 와. 나 이제 난 절대 뒤지잖아? 하늘에서 세종대왕님이 나 꼭 안아주면서 너밖에 없다 그럴걸? 어디서 너랑 비대고 있어. 나 진짜 세안트 배웠어요. 뭘 나한테 배워 자식아. 내가 원래 졸라 예뻤는데 너한테 배워가지고 저렇게 된 거지. 나왔어? 돈 갖고 있어? 책상에 있던 콜라는 뭐예요? 어? 왜? 한잔 하고 싶어? 아니 그거 몰라? 피자 먹고 싶어. 내가 먹은 게 아니야. 난 오해하지 마. 난 너희 안 먹잖아? 나도 안 먹어. 자 가겠습니다. 자 이거 뭐야 이거. 풍선의 지름의 길이의 5분의 4가 된다 그랬으니까 처음 길이의 5분의 4가 된다 그랬으니까 일단 닳은비가 1대 5분의 4라는 걸 눈치 깔 수 있겠네. 닳은비가 1대 5분의 4야 닳은비가. 근데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양변의 5를 곱하면 5대 4 이게 닳은비가 되겠고 그럼 5대 4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부피비를 구할 수 있다. 부피비 구하면 125대 64가 되겠고 바뀐 게 960이니까 이게 960이 되겠고 처음에 그 X가 알고 싶어요. 이렇게 씩만 되면 되겠네. 해볼까요? 자, 64X는 125 곱하기 960이 되겠고 제발 되라. 제발 되라. 15? 15네, 15. 와, 이거 15가 나오지, 이거. 15네. X는 125 곱하기 15이네. 자, 그럼 계산하면은 1875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X는 1875 이렇게 나왔고 다음 갑시다. 다음 갑시다. 얘를 녹여서 얘 몇 개 만들 수 있냐? 얘를 녹여서 얘 몇 개 만들 수 있냐? 그럼 이렇게 녹게 할까? 당연히 얘를 만들려면은 부피의 개념이겠지? 하나야, 얘 부피가 10이야. 얘 부피가 100이야. 그럼 얘 가지고 얘 몇 개 만들 수 있어? 얘 부피가 10이고, 얘 부피 100이야. 10개. 그럼 10개 만들 수 있겠지, 맞지? 부피 개념이야. 길이 아니지, 맞지? 넓이 아니지? 얘를 녹여가지고 이 입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부피의 개념이니까, 결국에는, 부피비를 하면 995가 되겠네, 맞지? 부피비를 구하면 얘 가지고 얘를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아, 그럼 부피비를 구하기 위해서 이 반지름 나와 있네요. 일반적으로 9랑 9는 무조건 닳은비지. 무조건 닳은비야, 무조건. 닳은비 따지자. 태서가 닳은비 몇 대 몇이냐? 오, 그렇지. 그럼 부피비는 몇 대 몇이야? 그렇지. 부피비가 1대 27이었어. 하나야, 그럼 얘 가지고 얘 몇 개 만들 수 있니? 27. 그렇지, 27개. 이렇게, 27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다. 아, 녹여가지고 초콜릿 만드는 것은 뭐, 그렇게 하는 걸로. 뚜루뚜뚜뚜뚜뚜뚜뚜. 봄봄봄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다음 번 넘어갑시다. 향기 그대로. 수능인데 네. 너 지금 수능 몇 년 남았어 이제? 4년 남았지? 4년 남았는데 지금 네가 실장이야 지금? 네가 지금 오버워치 할 짝이야 지금? 아 진짜 태석아 너 지금 수능 4년 남아가지고 많이 똥줄 타지 이제? 안 타? 관심 없어? 안 볼 거지? 네? 수능 볼까 안 볼까? 과연 그냥 보기 할 거야?
수능 보긴 할 거구나. 의외네. 1등급이 몇 퍼센트였지? 아 오늘 놀러가 그 PC방으로 가려 했는데 친구가 자기 할머니 병문 안 가야 돼서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 게임 알람으로 친구가 접속했대요. 쓰레기네. 친구가 아주 그냥 쓰레기. 할머니를 팔았어요. 와 진짜 빌어먹을 놈이네 진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진짜. 야 너 이거 할까 문과 할까? 아 너 문이가 통합이네? 아 문이가 통합이구나. 개꿀이네. 개꿀이네. 오늘 내가 어떤 기사가 있길래 봤거든. 거기 봤는데 1등급이 5%였나 4%였나? 1등급 5%인가? 4%인가? 수학이요. 어? 모든가 뭐. 4%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4% 그래서 어떤 놈이 그런 거 올린 거야. 다 1등급을 맞으면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를 올린 거야. 그 문과 기준으로 다 1등급 맞으면 어디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어디 갈 수 있을 거 같아? 다 가지. 다 가지 않을까? 어때, 현아야? 다 1등급 맞으면은? 다 1등급 맞으면 어디 갈 수 있을 거 같아? 뭘 다 1등급? 모든 과목을 다 1등급 맞았어. 전국에서 4% 안에 들었어. 모든 과목이 다 한 문제 틀려가지고 다 4% 안에 들었어. 그럼 어디 갈 수 있을까? 야, 그래도 서울대를 못 가더라고. 굉장히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뭐 있잖아, 다 맞으면 우리가 100분이 100%라고 하거든? 100분이 100% 다 맞은 거야. 맞지? 내 위에 아무도 없어. 맞지? 넘버원. 그럼 이제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점점 깎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제 100%에서 96%까지 하면 1등급이라 할 거란 말이지. 맞지? 그럼 만약에 다 1등급은 1등급인데 다 96%를 맞았어.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96%, 96%, 96%, 탐구 두 과목 해가지고 싹 다 96% 맞았어. 그러면 문과에서는 성균관대랑 한양대를 갈 수 있대. 이야 씨 졸라 빡세네. 다 1등급인데 어떻게 성균관대랑 한양대밖에 못 가? 근데 이과는 다 1등급이면 의대를 갈 수 있어. 의사가 될 수 있어. 되게 차이가 심한 것 같아. 아, 너 그런 뉴스를 봤어? 되게 재밌던 것 같아. 쌤은 이과였어요? 나? 나 이과였지. 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이과를 나왔잖아. 미대 출신이라니까. 그림을 잘 그리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이과인데 왜 미대를 나와요? 이과인데 미대. 복수전공 몰라? 복수전공? 복수전공을 몰라. 자 갑시다. 자 이거 실생활에 응용한 건데 닮음을. 괜찮아 쉬워. 자 얘가 석탑이거든. 이거 평행하다는 거야. 평행. 평행하면 자 이삼각형 보이지 이거? 자 이삼각형. 자 이삼각형. 이삼각형. 그러니까 삼각형 안에 평행에서 있는 거니까 이제 물어봐야지. 최영찬 또 몰라. 봐봐. 최영찬 얘랑 얘는 몇 대 몇이야? 10. 점 아니야. 1.8 대 3. 1.8 대. 5점. 4. 그렇지. 맞지? 어. 얘랑 얘가 이것 대 이거인 거 태서가 알지? 한나야 느낌 오지? 그럼 끝났어. 그럼 1.8 대 5.4는 몇 대 몇이야? 빨리. 어? 1대 4. 1대 3. 3이지. 1.8 대 3 곱해봐. 5.4 되잖아. 맞지? 그럼 1대 3인 거야. 오케이. 1대 3이야. 1대 3이야. 한나야 그게 몇 센치야? 그렇지. 5.1. 나이스. 5.1m 이렇게 되겠다. 맞지? 1대 3은 1대 3 해가지고 5.1m 이렇게 되는 거야. 와 네 문제 남았다. 네 문제 남았다. 얘들아 이게 있잖아. 닮음. 그림자의 길을 지었더니 오렌지 그림이 같이 각각 1.4, 4.2m였다. 암호의 높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게 닮음이거든? 당연히 닮음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육지가 있어. 이게 육지가 있어. 육지가 있는데, 뭐, 나무가 있다 쳐. 나무가 있다 쳐. 그리고 어디 멀리에 이런 나무 막대기 한 개 또 있다 쳐봐. 그럼 얘가 막 해가 비칠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 이렇게 비출 거 아니야? 맞지? 해가 비출 거 아니야? 해가 비출 때,
그럼 이렇게 해가 비춰가지고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그림자가 생길 거란 말이야, 맞지?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집과 생길품을 만들었어. 그 그림자야, 맞지? 그림자야, 그림자. 섀도우. 맞지?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해가 비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그림자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봐봐. 해가 비치는 이 각도가, 해가 비치는 각, 이 각도가, 여기 있는 각도랑 당연히 같겠지? 같겠지? 그래가지고, 이 그림자 만들었을 때, 얘랑 얘는 기본적으로 닮음이라는 거야. 각도가 같으니까. 자,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해가 비춰가지고 이렇게 그림자 만들어지고, 해가 비춰가지고 이렇게 그림자 만들었을 때, 얘랑 얘는 닮음이라는 거지. 자, 닮음비 구하자. 황태사, 얘랑 얘, 닮음비 몇 대 몇? 1대3. 태사, 그럼 여기 높이 몇이야? 4.5. 그렇지, 4.5. 이렇게 합시다. 됐죠? 4.5. 4.5가 되겠고. 괜찮은 것 같아. 다음 봅시다. 다음 거. 자, 얘 뭡니까?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 모양의 바늘구멍 사진기를 이용하여 높이가 21cm인 종선 촬영하려고 할 때, 점 O 사이에 AB와 점 O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여기 4.2야? 그러니까 여기를 바늘구멍 사진기로 찍었다는 거지? 그럼 이 상이 여기 있는 상이 여기에 맺히고 여기 있는 상이 여기에 맺혀가지고 얘가 4.2가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4.2 되는 거구나. 자, 그럼 물어볼게. 네.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무슨 관계 있을까? 하나야, 무슨 관계 있어 얘랑 얘는? 닮음이겠지. 닮으면 증명해볼까? 최영찬! 네. 그냥 닮은 증명해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왜 닮음이야? 할 수 있어? 게임각이 있어요. 게임각? 어디? 억각. 여기? 억각? 오, 억각, 그렇지. 억각이라 그러지. 게임각이라는 거 맞지? 여기 두 개 있네, 또? 막꼭지. 막꼭지가? 오, 그렇지. 무슨 닮음이네? A. 그 A 닮음이네, 맞지? 그럼 A 닮음이야? 몇 대 몇이야, 근데? 7대2. 어? 7대2? 7대2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럼 21대. 어. 기억해요. 아니? 얘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야, 저 삼각형에서? DC요. 그렇지, DC. DC가 몇 cm야? 6cm. 아, 4.2라고 돼 있는데요? 아. 뭐야, 숫자 못 읽어? 괜찮겠어? 그럼 닮음비가 21대 4.2네? 몇 대 몇 그러면? 21대 4.2. 그럼 그거 몇 대 몇이야? 4.2에다가 몇을 곱해야 21대? 6이요. 아, 계속 존나 못하네. 0.5. 아, 존나 못하네. 4.2에다가 몇을 곱하면 21대? 생각해봐야. 알수! 알수! 4.2 곱하기 1이 뭐야? 4.2요. 암산에 4.2 곱하기 2는? 8.4요. 4.2 곱하기 3은? 12.6. 잘한다. 4.2 곱하기 4는? 16.8이요. 4.2 곱하기 5는? 21이요. 잘했어. 자, 20초 전으로 돌아가자. 형찬아. 21대 4.2는 몇 대 몇이야? 10. 야, 웃지 마! 웃지 마! 웃지 마! 몇 대지? 9이요. 어? 아니. 네. 다시 하자. 아니. 4.2는. 21에도 5를 곱해야 돼, 그럼. 어? 아니지, 봐봐. 21대 4.2 알고 싶은 거 아니야? 네. 4.2도 5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얘부터 5배 크다는 거잖아. 아, 1대요. 그렇지. 양변 4.2로 나누면 얘는 5 남겠고. 얘는 1 남잖아, 맞지? 5대 1 되는 거야, 맞지? 5대 1이야. 현재 이해하겠어? 진짜야? 진짜지? 아, 5대 1이야. 하나야. 얘랑 얘는 몇 대 몇이게? 5대
그러면 그럼 얘랑 얘는 몇 대 몇이게? 5대1. 오, 그럼 한나야 얘랑 얘는 몇 대 몇이게? 어, 직선이야. 직선. 몇 대 몇이게? 얘랑 얘는 5대1이지. 태석아 이 직선에서 자 잘라가지고 얘랑 얘 몇 대 몇이야? 다 5대1이지? 그럼 봐봐 여기 있는 길이 6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고 싶은 그 길이 이런 게 있대. 이런 게 있대. 그럼 당연히 얘랑 얘도 태석아 몇 대 몇이겠어? 5대1이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6이니까 한나야 여기 몇 센치야? 30 이렇게 되겠지. 거의 30. 자 끝나갑니다. 두 문제 남았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와 대망의 대망의 와 2학년 마무리. 와 혼나냈다 진짜 2학년 도형. 축척이 축도가 뭐냐면 봐봐 이것만 독해하면 된다. 축척이 만분의 1이다 라는 것은 축소했다는 거야. 이게 축소했다는 거야. 만분의 1로 줄였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냥 축척이 만분의 1이다 라는 것은 만분의 1배로 줄였습니다. 만분의 1배로 만분의 1배로 줄였습니다. 만분의 1 줄였습니다. 만분의 1 줄였습니다. 만분의 1 줄였습니다. 이렇게 독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정답 실제 길이를 알고 싶으면 실제 길이를 알고 싶으면 형찬아 몇을 곱하면 돼? 이게 만 곱하면 되겠지 맞지? 어 곱하기 만을 하세요 이렇게 독해하면 되지 맞지? 네? 뭐 간단해. 어 축척이 만분의 1이다. 만분의 1을 줄였습니다. 어? 실제 길이 알고 싶어요? 많이 곱하세요. 해볼까요 그러면? 자 실제 강의 폭이니까 얘가 궁금한 건가? 얘가? 얘 궁금한 건가? 자 비례식 세우자. 비례식 세우자. 아 파운텐! 7대3 맞추기 대신 7대3. 그럼 여기서는 누구랑 누가 7대10이야? 엑스랑 엑스랑 그렇지! 나이스! x 대 x 플러스 3은 7대 10과 같다. 오케이. 그래서 x 대 x 플러스 3은 7대 10과 같다. 혼자 되냐? 혼자 하면 이 비례식 풀려고 하는 거 알지? 얘는 막. 눈에 보이지? x 몇이야? 7이야. 그렇지. x 7 넣어야만 7대 10 되겠지? 아유, 깔끔하다. 그래서 x가 7이란 거를 이렇게 눈대중으로 바로 암산 가능하다. 7cm야! 어? 지도상에서는 7cm야? 자 실제 길이를 알고 싶으면 팡테 몇을 곱해야 돼? 몇을 곱해야 돼? 만 곱하자. 그럼 7에다가 만을 곱하면 7만 cm 되겠네? 아 7만 cm 되겠습니다. 7만 cm. 아 얘들아 미안해 수업 중이야. 7만 cm. 한나야 7만 cm 여기 어디 있어? 7만 cm 4번 4번 그라치 7m. 오케이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 원. 자 1081번 풀고 와 끝! 1080번 풀고 끝! 봄봄봄봄이 왔네요. 존경하는 선생님. 왜요? 책이 없어요. 진짜. 뭐가? 뭔 책이 없어? 너 빨리 인사해달라고. 네. 잘 지냈어? 다이소 축제? 연산 축제 학교에 있어요. 있는 거 같아. 빨리 뽑아내려. 저 연산축제 없죠? 넌 없지? 저도 없죠. 넌이? 아 너도 없지. 맞아. 응 민준이 안 왔어요. 민준? 몰라. 야성준이 한 주경을 해. 그럼 주경으로 가 진짜. 자 한번 좀 더 보자. 됐습니까? 풀었어? 형태? 3.2. 인생 더 덥지 않냐? 대서가 너 왜 살아? 너 왜 살아?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살아. 맞아요? 응? 답이 두 개가 나왔군. 3.2냐? 6.8이냐? 아니 6.4냐? 두 배 차이가 나는군. 자 둘레 구할게. 당연히 이거 4학분 먼저 둘레 구해야겠지. 4학분 둘레 몇이야?
16이잖아. 16. 한나야, 16인데, 얘도 몇을 곱해야 돼? 2만. 2만 곱해야지, 맞지? 2만 배 줄인 거니까. 근데 2만 곱해야지, 맞지? 그래, 곱셈이 좀 어렵긴 해. 곱셈이 좀 어렵긴 해. 자, 첫째. 오늘 존나 어려운 거야, 곱셈. 해봅시다. 3, 2, 0, 0, 0, 0 되겠고. 대략 한 미터. 이렇게 잘리면은 킬로미터니까, 오케이. 3.2km 되겠습니다. 와, 신나고 재밌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가요. 어? 그것도 무슨.